대구시는 미래를 바꿀 혁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4 미래 혁신 기술 박람회가 10월 23일 엑스코에서 개막해 혁신 기술 대축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최근 첨단 미래 산업은 산업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연계 융합하는 등 글로벌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픽스 2024는 이러한 기술 혁신이 반영된 미래 첨단 신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미래 혁신 기술 전문 전시회입니다. 463개의 세계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2,071개 부스 규모로 전시회장을 준비하였으며 국내에서 각 80여 명이 참여하는 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한민국 기술혁신 박람회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빅스가 올해를 시작으로 미국 세스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신기술 공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날 개막식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백원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 모타니즈 다츠노리 히로시마 시의회 의장, 에밀리아 가토 주한 이탈리아 대사,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 이스라엘 대사, 조조 플로레스 PMP 공동 창업자, 스티브 덤바 존스 뉴욕타임즈 인터내셔널 사장 및 삼성, 현대, LG, 기아, SK 등 대기업 관계자까지 100여 명의 국내외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을 찾는 참관객을 위한 전기차 시승 등 다양한 체험과 문화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타 지역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동대구역에서 엑스코까지 셔틀버스를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보구원은 약 한 144년 역사를 갖고 있는 자동차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일반인 여러분께 직접 저희 회사 소개와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출품되어 있는 제품들은 전기차와 관련된 열관리 기술과 그 다음에 구동과 관련된 모터, 그에 따른 제어 기술들이 출품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모터와 인버터와 감속기가 일체화된 통합형 모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IDM이라고 합니다. IDM에 대한 샘플이 전시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열관리, 배터리와 그 다음에 난방이 전복된 수화열 히터가 또 전시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는 TK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모빌리티 특화도시 선정,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구축, 대구 국가산단 수성 알파시티 금호 워터폴리스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 등 미래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와 가능성을 가진 도시이다며 혁신기술 대축제 FIX 2024를 통해 미래 첨단 산업 선도도시 대구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기술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